조용한 가족이다 아니 자네 그저 난 주식 그거 예예예 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사실은 아예 그냥 망가진 게 아니고요 아직 조금 그 이렇게 아마 내년 초에는 이렇게 좀 좋아질 상황이 되겠죠 아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처럼 주식을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주식을 한 5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이렇게 딱 잠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걸 도저히 이렇게 딱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아니, 내 생각에 뭐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잊어먹는 게 좋은 건데.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아휴, 좋다. 근데 난 아직도 뭐 어떻게 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기는. 응? 그냥 기다리셔. 기다리라고? 응, 그냥 기다리셔. 그러면 돼.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청소할 거 없으신가요? 와이프가 그러는데 뭐 좀... 청소할... 마포 걸레줘 그럼. 잠시 예? 마포 걸레. 아, 이게, 예, 아, 이게 좋습니다. 예. 예, 이게. 조금만 해봐. 엄청 힘들어. 예, 아, 이거. 어, 넓어가지고 수달아. 이렇게 슈퍼 너무 크시네. 힘들 아, 괜찮습니다. 저게 낫죠. 대화하는 것보다는 저 정도가. 아, 100번이요. 됐어. 그만해. 힘들어. 아, 괜찮습니다. 괜찮대요. 어, 다 됐다. 좀 바쁘질 했지. 아이고, 저 고등학교 때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아이고, 애썼어. 아닙니다. 어머, 이렇게 살이. 딱딱해. 아우, 세상에. 아우, 어머, 세상에. 어머,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사위살을 만져볼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다 만져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돌덩이같이 딱딱해더라. 놀래버렸어요. 16년 만에 만져본 것도 처음이고 대화를 그래도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야. 올라가세요. 어? 예. 됐었어. 예. 아니, 이제 김서방하고 올라가서. 자야 되잖아요. 자야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큰 산이 남았어요. 사위한테 힘들지만 우리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장인정은. 그러니까. 고객은 넓기라도 했는데 이제. 실내에서 어떻게 그래. 견디실지. 답답하네요 벌써부터. 이거 자네가 그 전에 이거 갖다 준 순인데 그냥 곤양 다 했어요. 여기서 뭐 하나. 예. 이거 할까요? 괜찮? 어? 괜찮으시겠어요? 아무거나 해. 18년인데. 어. 예? 18년이 뭐 여기 놔둬가지고 한 28년 됐어요. 어? 한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거 놔뒀으면 뭐 20년 넘었지. 18년이 뭐야. 양주. 하얀 분이 이게 오파장이라는데 이거. 살짝 먹을까요? 그냥 드시면 되지 뭐. 아니 조금 좀 맛만 좀 보고. 아니 늘 상석에 잘 앉으세요. 아 그러세요? 뭐죠? 술 먹고도 중간에 인사해. 인사해. 양주를 줘서. 양주 좀. 오 뭔가 뭔가 좀 취하면은 취해질까 해서 드시나 봐. 아 참. 아 이렇게 하다가. 가끔 이렇게 혼자 오는 것도 좋고만 같이 쭉 달고 오는 것보다. 아 그렇습니까요? 자 들어. 예. 고맙죠. 아니 자네 나한테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난 자네는 속에 있는 얘기 죽을 때까지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 내 새끼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로 불러봤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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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눈물 난다. 눈물 나. 왜 우셔요? 무슨 형이 우는데 우리가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저렇게 남자들한테서 어떻게? 아니 눈물을 보이는 형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눈물은 많아요. 그래요? 잘 모르시네. 집에서는 참 있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까요?
글쎄, 근데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슬프면서 진짜 어깨에. 아니 근데 형수님. 솔직히 그 장인 어른이 전화번호는 다 그거는 뭐 자주 안 찾아봬도 전화번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남사방도 장인 어른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아니, 기본이죠. 그리고 보니까요.